오늘은 현재 재고가 풀리면 바로 품절되고 있다는 소니의 게이밍 이어폰, 인존 버즈, 그리고 기존 인존 게이밍 헤드셋의 새로운 모델 H5, 거기에 새로운 블랙 컬러 모델까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미 인존 시리즈는 한번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니 게이밍 이어폰 인존 버즈, 그리고 새로운 모델 인존 H5 중심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인존 버즈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짧게 인존 H5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원래 인존 게이밍 헤드셋 시리즈가 화이트 모델만 있었는데 이번에 인존 H5는 블랙 컬러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인존 제품이 블랙 컬러가 출시된 건 아니고 H5 그리고 H9 이렇게 두 개만 블랙과 화이트 중 선택이 가능했어요. 뭐 나중에 또 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이 배치했을 때는 화이트가 더 어울릴 수 있겠지만 어두운 데스크 셋업이나 블랙 컬러로 이미 셋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셋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겠죠. 저도 블랙 컬러가 좀 더 제 취향이기는 합니다. 그럼 H5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존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 모델, 유선 모델인 인존 H3 모델 아시죠? 거기에 무선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존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무선으로는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혹시 스펙이 조금 다를까 확인을 해봤는데 40mm 네오디움 드라이버 동일했고 H5 모델이 5Hz까지 지원을 하면서 주파수 대역이 아주 조금 더 넓었습니다. 측면 베이스 덕트 설계로 강한 베이스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운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운드 잠깐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Great. Power's out. 마리아 would lose her shit if she saw this place. How'd he get this together? Must have taken him forever. I wish he'd told me about this. Maria would lose her shit if she saw this place. How'd he get this together? Must have taken him forever. I wish he'd told me about this. Okay. 하나 신기했던 부분은 무게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유선 모델인 H3보다 무선 H5 모델이 더 가볍더라고요. H3는 299g, H5는 260g. 제가 H3는 지금 없는 상태라 바로 무게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지만 하나 확실한 건 H5로 착용했을 때 엄청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H9이랑 비교를 하면 꽤 무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무선이면서 경량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모델인 거죠. 착용감은 항상 얘기하지만 인존 헤드셋이 진짜 엄청 편안하고 사이즈가 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착용감만큼은 헤드셋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딱히 어딘가 조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어컵도 통기성이 좋은 나일론 소재가 적용되었고요. H5 모델은 기본 구성품인 억스 케이블을 통해 유선 연결 지원을 하고 USB A타입인 2.4GHz 전용 리시버를 연결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플스5 포함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도 무선 연결 기준 최대 28시간, 고속 충전으로 10분만 충전해도 최대 3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분리형 마이크는 아니지만 위아래로 내리면서 자동 뮤트 기능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음질도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소니 인존 H5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소니 인존 H5 마이크 음질입니다. 그리고 플스5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헤드셋이라 이렇게 볼륨 조절, 음소거 등 PS5 인터페이스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템페스트 3D 오디오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존 전용 소프트웨어인 인존 허브를 통해 사운드 프리셋, 이퀄라이저, 360도 공간 음향, 다이나믹 레인지, 게임 채팅 밸런스, 게임 맞춤형 사운드, 이런 부가 기능도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기능, 더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원한다면 H9을 선택해야겠지만 굳이 노켄이나 블루투스 필요 없고 28시간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드라이버나 주파수 대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H5 제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새로운 라인업, 인존 버즈를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케이스, 이어버드, 다양한 사이즈의 소니 하이브리드 실리콘 이어팁, USB-C2A 케이블, C타입 동글 이렇게 들어있었고 디자인은 현재 인존 헤드셋과 비슷한 결로 제작이 되었고요. 특히 충전 케이스가 무광 마감의 쉐입이 살짝 독특해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더라고요. 다만 케이스 크기 자체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어버드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조금 큰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조금 떨어지고 착용했을 때 조금 돌출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착용감 자체는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실내에서 헤드셋 대신 이어폰을 메인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케이스 사이즈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아 그리고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 자체는 후면 C포트를 통해서 유선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게이밍 이어폰인 만큼 딜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아닌 USB-C 타입의 동굴을 지원하고 있어서 거의 유선에 가까운 지원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2.4GHz 게이밍 헤드셋과 차이가 없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고질적인 단점인 딜레이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제품이 저지원 블루투스 코덱인 차세대 블루투스 LE 오디오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은 엑스페리아 기종에서만 지원을 하다보니 일반적인 사용자는 그냥 동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어버드 조작 방식은 터치 방식이며 검은색 영역이 터치 센서 영역이고 이것도 플스5, PC 다 지원을 하면서 모바일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동글을 보시면 이렇게 플스5 모바일, PC 선택 가능하도록 스위치가 보이죠. 이것도 당연히 PS5 인터페이스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템페스트 3D 오디오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른 인존 시리즈처럼 인존 허브를 통해 귀 모양을 차량에 맞추면 사운드를 설정을 하거나 이퀄라이저, 사운드 프리셋, 다이나믹 레인지, 360도 공간 음향, 사이드톤, 노캔 등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이랑 다르게 인존 버전은 장치 설정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터치 센서 기능 설정, 이어팁 밀폐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어팁 크기 결정 등 다른 설정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배터리 사용시간은 충전 케이스 포함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이어버드 단독으로는 최대 12시간, 이것도 고속 충전을 지원해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라이버는 제가 지금도 메인으로 사용 중인 소니 WF-1000S Mark5와 동일한 8.4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는데 뭐 이미 검증된 드라이버가 들어갔으니 그만큼 기본적인 사운드 해상력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게이밍 이어폰이 아닌 그냥 음감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보였어요. 물론 같은 드라이버지만 게이밍 이어폰에 맞게 튜닝 자체는 게임 사운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살짝 다르게 한 것 같았는데 저는 충분히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이미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 후기를 봐도 대부분 다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 착용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 머리가 눌리는 게 싫은 분, 귀가 덮여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감 자체는 구조상 당연히 헤드셋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캔, 이 제품도 노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주 강력한 노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에어컨이나 히터, 지하철 소음 정도는 충분히 제거해주는 수준이에요. 주변 소리 듣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마이크는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주변 노이즈를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었는데 노이즈는 확실히 잘 제거해주는 편이지만 마이크 음질 자체만 봤을 때 사용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딱 무난한 음질로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정도? 지금은 소니 인존 버즈 마이크 음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존 헤드셋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인존 버즈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재 게이밍 이어폰으로 가장 괜찮은 걸 찾는다. 그러면 이 정도 스펙을 가진 경쟁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체 제품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인존 버즈의 경우 가격대가 약 259,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한데 스펙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헤드셋보다 이어폰을 더 선호하는 분들, 노캔, 휴대성과 사운드 음질까지 모두 챙긴 게이밍 이어폰을 원했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지금 인존 버즈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들어오면 바로 품절되는 상태라 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물량이 빨리 풀려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 헤드셋이나 이어폰이나 마이크 음질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